일단 뭐 미국의 CPI니까 바로 어떻게 나오죠?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가 얼만큼 올랐나인데 이게 이제 8.3%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예전에도 뭐9% 찍고 뭐 이랬는데 6월 달에 9.1인가 그래요. 아니 8.3%면 좀 꺾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저희가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할 때도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가이던스라는 게 있죠. 가이던스, 전망치 가이던스가 있는데 이거보다 많이 나오면 깜짝 쇼크. 놀라는 거예요. 적게 나오면 이게 뭐지? 쇼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전망치가 8.0에서 8.1%다. 왜냐? 연준이 맞아. 거품 물고 금리 올렸는데 야구 물가 못 잡으면 에이 그게 설마? 그치. 에이 그게 올렸는데 자이언트가 어쩌고 막 그치. 했잖아. 물가 떨어지겠지. 한8.0 정도 되지 않겠어? 하고 했는데 8.3이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야 이거 나 야단 났다. 이거 물가가 안 잡힌다. 아니, 보통 추석 때살 많이 찌잖아요. 많이 먹게 돼서. 나를 자꾸 아니, 보면서 그런 뜻이 아니야. 들지 마, 이 사람아. 아니야.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이래. 야, 이거 나 이렇게 먹었으니까 2kg 쪘겠다. 그리고 체중이 딱 올라가잖아. 근데 1kg만 쪘어. 그럼 어떡해? 이야! 그러면 좀더 먹어도 되지. 오! 좀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몸무게가 늘어도 좋아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가이던스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준점 담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 갈리는 건데, 지금 6월 달에 9일 거, 9와 지금의 8.3은 낮아졌지만, 그동안 금리를 올렸잖아요. 저는 이제 체중계가 안 올라간 지좀 됐어요. 아, 그래요? 가이던스가 없어, 지금. 그거는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아노미지, 아노미. 안호흡기 상태인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올렸으니까, 이제는 원래 한 예상치가 8.0 정도였다고 하죠, 대략. 8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게 아니, 나온 거야.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월이? 아니, 우리는 원래 인플레이션 잡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시장에 영향 줬잖아요. 폼은 다 잡고 물가 못 잡았네? 이런 게 나오는 모양 거죠. 빠진 거죠. 모양이 모양 그쵸? 전문 용어로 모양 빠진 전문용어로 거야. 그럼 모양이 이제 빠졌어. 어떻게 하겠어? 모양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쵸. 성을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왜 말리면 더 화가 나잖아. 아이 책임을 큰일 누굴 하지 마. 추궁하잖아. 하지 마. 이러면 아, 나봐. 이러잖아. 나 더. 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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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 너. 나 이제 말리지 마. 근데 말린 사람 없는데. 말리지 마. 이렇게 그쵸. 하는 게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아, 니네 물가 못 잡았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냐? 이제 9월 달에. 네, 우리 9월 달에 9월 하순에 한번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 이렇게 되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파월이 이경영으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손가락, 이거 아시죠? 손가락 확대 좀 해주세요. 이거. 진행시켜. 이거야. 손가락 까닥까닥 하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특정인은 그래서, 언급해서 좀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 진행시킨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얼만큼 올릴지가 굉장히 그렇죠. 관건이었는데, 대부분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스텝이냐, 뭐 이런 일말의 어떤 희망감이 있었어요. 0.5야? 0.75야? 그랬는데, 어제부로 0.5% 포인트 올린다라는 확률이 넘어갔죠, 그냥. 0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이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제 울트라 스텝이냐, 0.75냐, 1이냐, 이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고, 1% 포인트 올릴 거라는 확률도 30%를 넘어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1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0.75는 깔고 간다는 게 그렇죠. 핵심이죠. 기본 0.75는 올라갈 거다. 대부분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연준에서 아까 뭐 내가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말린 사람 없는데 말리지 마안 하면 안 말렸는데. 말린다 하면은 오버액션을 하면은 그쵸. 1% 포인트도 깜짝 인상할 수 있다라는 서늘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아주 속된 말로 박살이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밤사이 상황인데, 헐었습니다. 지금 다우가 3.94, 나스닥은 무려 5 넘게 빠졌고요. 보통 이제 S&P 500 지수라고 해서 약간 우량주들 모아놓은 거죠. 대형주들, 우량주들. 그것도 4%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S&P 500 4.32.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좀 좋았어요. 지난주에 괜찮았어. 그쵸. 그래서 한 나흘 올랐어요. 한 번에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나흘치를 그대로 반납했다는 거고. 여기 장만얼림, 미국은 조만간 또 자이언트 스텝 또 한다고 해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빅스텝이냐 자이언트스텝이냐 얘기 나오다가 빅스텝 사라지고 그렇지. 자이언트스텝이냐 울트라스텝이냐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건 또 딴 얘기. 꿀공주님 라이브 몇 시까지 하세요? 맨날 맨날 굿모닝 FM에 챙겨드는데 이제 라이브도 챙겨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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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방금 박수빈님이 또 답을 해주셨어요. 댓글창에서. 네. 저희 네.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네. 원래 9시까지인데 항상 5분 초과돼서 9시 5분 정도로 가고 있어요. 약간 5분 초과되는 건 뭐 그런 거라고 봐야죠. 약간 라이블리하게 까치밥 같은 거라고 봐야죠. 그래요? 좀 약간 남겨두는 거죠. 네. 네.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네. 다음 어디까지 했는지 또 까먹었네. 그래서 예. 증시가 좀 깨졌고 증시가 많이 깨졌어요. 코인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코인 좀 봐주세요. 앞으로 30분 뒤에는 또 국내 증시가 또 개장하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인데 2800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9% 넘게 빠졌다가 네. 지금 다시 좀 약간 반등했는데 지금 시세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아이고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도널드 트럼프 와우. 도람프 형님이 원화로 25,000원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별풍선도 빅스텝으로 주셨네. 빅스텝, 예. bury it and double go. 묶고 더블로 가라는 말을 번역해 주신 건데 예. 우리 인사 좀 드려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예. 사실 이제 댓글창에서 이 12,000원에 대한 많이 그 환율과 고환율에 대한 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화 환율은 계속 줄어든다 있었는데 아예 25,000원으로 네. 이렇게. 구름이님이 17달러 50센트라고 바로 또 해주셨는데, 해주셨는데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화로 쏘시네요. 장만올림이 네, 벨라님 네. 트럼프 형님 진짜 물가 반영 뭐야 멋져. 그렇죠. 아 저희는 근데 사실은 좋아요랑 알림 설정만으로도 네. 배가 부릅니다. 너무 이런 관심 감사드리고요. 네. 소중한 아 또. 지금 또 초극님이 또 이 트럼프 형님이 도란프 형님이 이제 FBI 조사받는 와중에서 조사실에서 또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또 서면 조사겠죠. 서면 조사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네. 딩딩대고 있지 않으셨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크크르 뿌뿌님 월화는 안 하시나요? 그러셨는데 네, 월화는 저희가 아침 라이브는 네. 이제 수목금 진행이 수목금으로 되고요. 하고 다만 있어요. 이제 월요일에 뉴스 프리데스크 그래서 뉴스 데스크랑 콜라보해서 저희가 저녁 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정리해 보면은 미국 주식 저기 물가가 너무 올랐다. 네, 네. 그래서 금리가 크게 오를 거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달 상황이에요. 네, 보면은 네.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이 이미 됐었어요, 그렇죠? 네, 됐었었죠. 이 상태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 빨간색 좀 확대해 주시면 이 빨간색이 0.75를 뛴다 그러면 네. 이러면은 거의 뭐 3 중반으로 확 가는 거잖아요. 미국.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연말까지 그러면은 대체 연말까지 미국 금리가 언제까지 오르는 거냐 얘기했을 때 이제 4%를 넘을 거다. 11월 달부터.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4.0에서 4.25% 뭐 이런 거면 거의 우리나라는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에 3% 정도 제시했어요. 전망치를. 네. 근데 그게 지금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왜 미국 금리를 자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얘기했을 때 뭐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가 안 올리면은 뭐 자본이 유출이 되고 빠져나 돈이 빠져나가고 외국인 그렇죠. 투자자들이 나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걱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 한미 금리 역전이 됐을 때 그렇게 막 금융시장이 막 요동치진 않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창용 총재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한미 금리가 역전돼가지고 1%포인트 차이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혼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1%포인트 차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지. 이러면. 이렇게 되면 나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미 금리 역전이 된 상황을 넘어서 차이가 그렇게 커버리면 굉장히 좀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는 오늘 증시 좀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코스피 펄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예상치보다 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근데 마중물님이 대차대조 축소를 앞두고 외환 방어 가능할까요? 말씀하셨는데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뭐 4천억 달러가 넘죠.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율이 너무 치솟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조용히 방어를 하는 조용히 건데. 방어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외환 보유고가 넉넉한 게 우리는 뭐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넉넉하고 아니고 이게 아니고 사실 이 외환 보유고 금액 자체가 하루에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렇게 오가는 자본의 양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날려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 우리가 저렇게까지 많이 보유를 했으니까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는 한 외환 위기는 안 나겠다. 이런 어떤 심리적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이게 3천억 달러가 밑으로 내려가면 뭐 외환 위기가 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단 나면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양이다. 네. 하는 거고. 그 외환 방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외환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한번 기대가 생기잖아요. 아 이게 한국은행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게 생기는 동시에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 투기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좀 뭐랄까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겨야죠. 시장에 맡기는 게 만약 외환 위기가 안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대외 악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사이에 200%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지금 지금 유가는 좀 잡혔잖아요. 요새 기름값이. 근데 천연가스 겨울 앞두고 또 오르고 있어서 지금 원자재 가발 인상 또 지금 추석 이후에 물가도 우리나라도 심상치가 않죠 지금. 네, 그래서 추석 이후에 공공요금 이제 인상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중물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게 식탁에 굴비 매답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게 그쵸.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저도 말했지만은 저희도 이제 아예 학원을 하나 줄였어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으면 하나 더 해라 막 이러던 것들이 꼭 필요한 것만 찾게 되고 저도 요새는 그 커피를 마셔도 저희 또 특정 브랜드 말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좀 저렴한 커피 찾게 되더라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를 계속 바꾸는 거죠. 실제로 스타벅스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또 얼마 전에 통계도 나왔거든요. 매출 그러니까 뭐 활성 이용자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멤버십 카드 이용 빈도인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사은품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물가의 타격을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경제 소식 밤사이 나온 거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개 살펴봤고요. 이 삐까뻔쩌님. 잡채에 시금치를 못 넣고 먹는다는 게 슬퍼진 추석이었다. 맞아. 맞습니다. 지금 시금치가 한 단에 8,000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못 넣죠. 그럼. 못 넣어요. 그럼. 못 넣죠. 아 근데 저희가 어제 MBC 구내식당에서 시금치 된장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울면서 먹었잖아요. 아 울면서 먹었어? 시금치다 이러면서. 아,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금치가 아니라 그냥 금치라고 불러야 된다는 말도 하셨는데. 지금 신남로 여파가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반영되면은 신선식품 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근데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절약의 역설이라고 또 보이기는 건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비가 줄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많이 써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한 상황이 되긴 됐다. 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또 미국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또 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거를 내놨는데 돈을 푸는 법이에요. 그럼 이게 이게 뭐 감축 맞나? 지금 막 근데 이제 영국에서도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특히 에너지 비용으로 오면 이제 코스트 오브 리빙, 그러니까 생활비를 엄청나게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에너지 비용만 80%가 오른다라고 이제 예고가 된 상황인데 그런 거 따져 보면은 중산층 이하의 고통은 그 위보다는 훨씬 심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뭐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지금 같은 이제 공급 충격 상황에서 재정 지출 늘리는 게
물가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겠지. 우리 유류세 인하해주니까 휘발유값 당장 200원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휘발유를 싸게 만든 게 아니고 예. 2,200원짜리를 1,900원에 세금을 써갖고 지금 막은 예. 거기 때문에 정령으로 때려박았다. 때려박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네. 걱정입니다. 미국이 저러면은 우리는 계속 휘둘리잖아요. 지금도 네. 보면 금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계속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